지나간 탄핵 누구의 책임인가? 대처와 영국 보수당의 몰락. 1979에서 90년 영국 총리를 지낸 고 마거릿 대처. 1925에서 2013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영국 최초의 보수당 여성 당수이자 여성 총리로서 세 차례나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의 대처리즘은 영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온 영국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고, 비슷한 시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쌍두마차를 형성하며 1980년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상징했다. 그러나 정치인 대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지난 탄핵 정국과 많이 닮았다. 누구도 대처의 연임을 의심하지 않던 순간 대처는 실각했다. 당내 분쟁 때문이었다. 대처의 몰락은 그녀의 최측근이던 외무장관 제프리 하우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10월 로마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은 단일 통화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처는 의회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했다. 제프리 하우는 이에 반발하여 사임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의회에서 사직 이유를 밝히며 다른 의원들에게 함께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당시 대처는 인두세 도입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보수당 의원들은 대처로는 차기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의원들은 당대표 선거를 요구했다. 대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했으나 당선을 위한 65%에 불과 4표가 모자라 대표가 되지 못했다. 당시 대처는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공동체 회의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 국내에 있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대처 자신은 당시의 결과를 낙관했던 것 같다.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자 출마하지 않고 총리직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다음에 정계를 은퇴했다. 박지양 교수는 대처 스타일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다. 1990년 11월의 3주 동안 영국 정치에는 일종의 셰익스피어 버전의 멜로드라마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장악한 총리가 집권 중에 무너진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갑자기 대처가 사라졌을 때 보수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근대 영국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정치적 배반, 배은망덕, 중세적 만행, 암살, 나아가 구강시혜라고까지 불렀다. 어떤 이는 인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토리, 보수당, 부족이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죽여서 먹어치웠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대처의 몰락 후 보수당은 20년 이상 상처를 회복하지 못했다. 존 메이저가 총리가 되어 1992년 총선에서 가까스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의석을 다수 잃었다. 1994년 노동당이 41세의 토니 블레어를 당대표로 뽑고 대처리즘을 수용한 제3의 길을 천명하자 보수당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왔다. 1995년부터 탈당이 본격화되었고 1997년 총선에서 최악의 참패를 맞으며 블레어의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후 보수당은 2005년 당시 39세의 데이비드 캐머런을 당대표로 선출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했고 2010년이 되어서야 13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처 사퇴 이후 20년 동안이나 친대처와 반대처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치유되지 않았던 것이다.